이 사부는 신라 제22대 지증왕 때의 장군이며 제17대 내무왕의 4대 손자인데 삼국유사에는 박이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증왕 6년인 505년에 실책주의 군주가 되었으며 512년에는 아슬라주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산국은 동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파도를 헤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부는 우산국 정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나무로 커다란 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자를 배에 싣고, 우산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이, 너희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도록 할 것이다. 우산국 군사들은,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사자 앞에, 기가 질리고 말았습니다. 나무 사자를 앞세워, 우산국의 군사들을 위협한 이사부는, 항복을 받아, 신라가 다스리는 섬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우산국 정벌에 큰 공을 세운 이사부는 진흥왕 2년인 541년에 이찬으로 승진하여 병부령이 되었습니다. 545년에는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여 편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흥왕에게 건의하여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 천년사의 기틀이 잡혔습니다. 550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싸움으로 인하여 국력이 많이 소모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현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562년에는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야를 완전 정복하여 신라의 통치 세력이 남해안에 이르렀습니다.